어마무시한 스모크링 보이죠? 자, 이거 한번 썰어볼게요. 먹을 때마다 미쳤는 고기가 이 비프립인 것 같습니다. 이 시리즈는 스태츠의 제작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치입니다. 이번 영상은 How to Barbecue 4장 비프립입니다. 비프립의 조리 시간은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인데요, 날씨와 기온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소의 갈비는 좌우 각각 13대씩 있는데 2에서 5번은 본갈비 또는 첫갈비라 불리고, 여기서 6, 7, 8번은 LA갈비, 숏잎, 뭐 꽃갈비 이렇게 불리고, 나머지 그 뒤로는 참갈비라고 불립니다. 자, 보통 비프립이라고 하면은 6, 7, 8번 갈비를 사용합니다. 자,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텍사스식 바베큐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가 이 비프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드러우면서도 적당히 탱글한 식감을 줄 수 있고, 기름지면서도 소갈비 특유의 풍미가 기가 막히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소스에도 잘 어울립니다. 근데 또 훈연하는 난이도는 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바베큐 부위입니다. 자, 이제 손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프립 손질은 참 간단한데요, 일단 이 뼈에 붙은 막을 제거해 줄 건데, 스페어립도 그렇고 이게 갈비에 붙은 막을 제거하는 거는 이게 취향이에요. 꼭 제거 안 해도 됩니다. 비프립의 막은 두껍기 때문에 뭐 숟가락 뭐 이런 게 아니어도 손으로도 이렇게 넣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미끈거리기 때문에 키친타올을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뒤에는 손질 끝났고, 자, 그리고 살 방향으로 돌리면은 위에 붙은 막과 지방이 있는데, 살 위에 붙어 있는 막은 제거해 주셔야 럽을 뿌렸을 때 맛이 고루 배거든요. 자, 보시면은 막은 확실하게 제거해 주시되 이 지방까지 완벽하게 다 파진 않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파이면은 나중에 구워지다가 이게 웅덩이가 생기거든요. 웅덩이가 생기면은 바크도 안 생기고 여기에 계속 물이 차기 때문에 육즙이 올라와도 잘 떨어질 수 있게 타원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방까지는 완벽하게 도려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막과 지방만 벗겨내면은 딱히 손질할 게 없습니다. 바로 럽을 바르고 그릴 위에 올리면 됩니다. 자, 럽과 스프레이는 2장 럽 앤 스프레이 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럽이 잘 붙어 있도록 앞뒤로 스프리칭을 해주겠습니다. 자, 럽은 잘 섞었어도 뿌리기 전에 한 번 더 흔들어 주시고, 뼈 방향부터 럽을 뿌려 주겠습니다. 자, 뼈 위로 뿌리는 럽은 맛보다는 전체적인 비주얼 위에 뿌려 주는 거라서 많이 안 뿌리셔도 됩니다. 다음은 살 방향, 럽을 고르게 잘 뿌려 주겠습니다. 자, 럽이라고 해서 막 문지르지 말고요. 문지르면은 소금이랑 이런 게 또 잘 뿌려 놨는 게 또 한 군데 뭉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톡톡톡 눌러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럽 뿌리기까지 완성됐습니다. 자, 다음은 그릴에 올릴 건데요, 지난 챕터와 조금 다른 점은 훈연칩 또는 훈연 청크를 브리켓 위에 추가해서 훈연향을 추가로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고기의 경우는 양념맛보다 고기 본연의 육질과 육향으로 승부하기 때문에 다양한 향을 입혀서 풍미를 올려주면 더 좋거든요. 자, 훈연칩의 종류로는 여러 가지 있어요. 이렇게 정말 칩으로 잘게 부서져 있는 훈연칩이 있고, 이거는 청크라고 하는데 정말 나무를 조금 더 이런 토막 느낌으로 낸 훈연 청크가 있고요. 저는 보통 요거보다는 요거를 사용합니다. 훈연칩은 물에 담갔다 쓰기도 하고 그냥 올리기도 하는데, 저는 물에 담그지 않고 그냥 바로 이대로 올려서 사용합니다. 자, 이 훈연칩을 브리켓 위에 올려주면은 금방 연기가 뿜어져서 나올 거예요. 저는 3개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자, 고기를 불에서 가장 먼 쪽으로 놓아주고, 연기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훈연 청크나 칩을 통해서 스모크를 입혀주면 훨씬 더 풍미 좋은 그런 바베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로 120에서 130도 유지하면서 1시간마다 고기 방향을 돌려주고 그때마다 스프레칭도 같이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자, 1시간 정도가 지나서 한번 체크를 해줄게요. 보시면은 적갈색으로 변하고 있고요. 자, 스프레칭을 왜 해주냐? 이런 그릴 벽에 박아서
열이 뜨겁게 받는 특정한 이런 모서리 부분, 얇은 부분 위주로 좀 빨리 익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뿌려주면은 온도가 갑자기 확 떨어지거든요. 바베큐 퀄리티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5시간 반이 지났고요. 자, 보면은 지금 뭐 거의 77도, 8도까지 올라갔지만은 보통 73, 4도에서 랩핑을 하라고 하는데 비프립은 마블링이 좀 많기 때문에 한 78도 요 정도까지는 더 구워줘도 좋습니다. 실제로 미국에는 비프립 같은 경우에 랩핑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올노출 상태로 굽는 것도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올노출의 단점은 바크나 비주얼적인 측면에서는 까맣고 예쁘게 되는데 노출된 표면 쪽에 이제 살이 퍼석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부처 페이퍼로 랩핑을 해주겠습니다. 자, 요게 부처 페이퍼입니다. 부처 페이퍼. 종이지만은 물이 어느 정도 배이거나 스며들긴 하는데 방수가 되는 재질입니다. 이 스프레칭을 지금 더 해주고 바로 랩핑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오늘은 스프레칭 대신 하나 더 브리스킷과 비프립의 지방을 모아서 다시 훈연하고 구우면서 뽑아낸 소기름입니다. 비프립 위에 적셔준 다음에 이 상태로 랩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스페어립에서는 호일을 썼죠. 이 호일과 부처페이퍼의 차이는 연기가 추가되냐 아니냐 정도로 차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호일은 완전한 찜기라고 생각하면은 부처페이퍼는 어느 정도 방수 처리가 되었지만 연기는 유입될 수 있는 재질이라서 호일보다 보온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훈연을 끝나는 과정까지 연기를 먹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다시 93도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시간 반 정도가 지나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94도에서 95도 사이로 나왔고요. 이 상태는 이제 조리 과정은 끝났고요. 이 정도 크기의 고기라고 한다면은 정말 최소 1시간, 최대 한 4시간에서 6시간까지는 레스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사실은 정말 레스팅을 많이 해서 잘랐을 때 육즙이 딱 이렇게 머물러 있을 정도로 온도를 낮춰주시면 좋습니다. 그게 65도 정도고요. 그러면은 1시간 정도 레스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정도가 지났고요. 비프립 완성되었습니다. 와우. 자, 이거 한번 썰어볼게요. 자, 이 보시면은 겉에 바크와 내부에 어마무시한 스모크링 보이죠? 또 훈연 칩을 사용해주면은 또 이 스모크링이 더 극대화가 될 수 있거든요. 스모크링 이쁘게 나왔고, 그냥 뭐 영상으로도 다 보일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퐁퐁퐁 이렇게 너무 부드러운 비프립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 이거 깨문 단면 좀 봐. 와, 이빨이 무는 것보다 이게 끊기는 게 더 빠른 것 같아. 요거를 또 여기 밑에 육즙에 적셔가지고 입에 이빨에 넣으면 우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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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와, 먹을 때마다 미쳤는 고기가 이 비프립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우투 바베큐 4장에서는 비프립을 만들어 봤고요. 이 레시피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번 챕터를 참고하셔서 자신만의 맛있는 비프립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프립 한 입 더 먹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슥 우슥 우슥